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볼트 라이프입니다. 오늘 날씨 좋다고 했는데 하늘은 좀 약간 해무가 끼는 거지. 하늘이 어두침침하면서 부었네요. 오늘은 즐거운 오늘 주말이고 또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또 저녁에 6시 오후에 3부 저녁 6시에 라운드 예약이 있어서 즐거운 토요일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낼 것 같습니다. 아, 어제는 저녁에 운동을 하다가 어제 등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바벨로우 하고 데드리프트까지 하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좀 하다가 어제는 컨디션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데드리프트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 땅대대거든요. 땅대대는 웬만하면 소리 날까 말하는데 사람도 없어서 해서 땅대대 매트 깔고 땅대들을 했습니다. 어제 120kg 가는 근데 140kg 딱 들라니까 아 조금 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140kg 이제 막 안 들고 또 어제 또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아갖고 그래 같이 바벨 다 빼고 그냥 매트 치운다고 매트를 저희 같은 경우는 매트가 케이블 머신 그 좀 벽 쪽에 있어서 가지고 제가 또 매트를 정리를 하면서 좀 예쁘게 고스란히 좀 놓으려고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케이블 머신 그 중간에 받침대에 가득 부딪혀가지고 와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와 순간적으로 여기 놓을 정도로 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제가 또 이석증이 있는 또 환자다 보니까 머리에 뭐 여지름증이 억서 예민하거든요. 아 그것만 하고 나니까 이마 쪽에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이마 머리를 올리고 보니까 이마에 표시가 없더라고요. 어디 살짝 부딪히는 것도 생각했는데, 와, 시간 좀 지나도 계속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 위쪽에 박았더라고, 머리 위쪽에. 이마에 박은 게 아니고. 그래 머리 혹이 났더라고요. 그 운동을 어제 하다가 폴다운을 하는데 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와 힘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에 신경이 쓰이니까 와 그래서 어제 한 종목 두 종목 하고 세 종목 시작할 때 제가 운동을 손 장갑 벗고 나와버렸습니다. 와 집에 와서도 띵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석증 때문에 머리 띵하고 어지러운 거 참 무서워하거든요. 어제 아 막 도저히 컨디션도 안 좋고 운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운동 안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 쉬고 있어도 계속 머리가 띵 하고 아프더라고요. 아, 오늘 아침에도 토요일은 제가 좀 일찍 안 일어나는데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눈 탁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생각을 아침에 누워 있어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고 조금 어지럽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라운드 가야 되는데 아, 별로 앞에 다리도 이제 점점 많이 지어가네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조용 도로가 조용합니다. 한산하고 차도 없고. 아 저도 막 토요일도 쉬고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아 정말 일도 없는데 일도 없고 하니까 더 쉬고 싶네요. 저도. 요즘 또 저녁마다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 요즘 운동하고 나면 많이 배가 고파서 요 앞번에 좀 저녁에 좀 계속 많이 먹었더니 몸무게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운동화 신고 재면은 86kg까지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한 85kg 된다는 말이겠죠. 제가 원래 운동하면은 운동 많이 했을 때는 78kg까지 빠졌는데 78kg가 되면 조금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지방이 많이 빠집니다. 78kg 되면 그래서 제가 한 80kg 제가 계속 했는데 유지하다가 이번에 운동을 안 했을 때 한 뭐 3, 4개월 운동 안 해보니까 87kg까지 쪄버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쉴 때마다 몸무게 확 쪄버렸다가 또 다시 운동 좀 빠졌다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다시 좀 살이 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운동하면 왜 살찌지? 보니까 저녁에 조금 먹는 건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또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하나 샀는데 아 이게 싼 걸 사서 그런지 이게 좀 달달하게 달달하더라고요. 아 이게 싼 걸 사서 이게 지금 내가 좀 잘못 먹어서 그런가 너무 싼 걸 사서 순수 단백질 아니고 체중 증량 좀 벌크용인지 아 이거 그래서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몇 번 먹진 않았는데 느낌상 살이 찌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양쪽에 꽃이 자랐는데 꽃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한번 썼다 가야 됩니다. 이거 시학부를 위해서 꽃을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한쪽에는 이런 꽃 때문에 완전 시야가 확보가 안 되네요. 서로서로 시학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야가 3거리나 4거리나 있을 때 차 진입할 때 시야학 주변 장애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브레이크를 잡고 섰다가 좌우를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또 미꾸라지 같은 차량들은 서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나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잠시 섰다가 세행도 안 되면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섰다가 좌우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상까지 잘 도착하셨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골프 라운드가 있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상 볼트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